유튜브 이제 기본 설정하는 걸 하는데, 자 유튜브 가시면 그죠? 이쪽에 요게 나와요. 로그인한 자기 채널 이제 뭐 어쨌든 유튜브 스튜디오를 가시는 거야. 그죠? 내가 요거 또 올려야지. 제목 그렇게 쓸 거야. 70대 어르신들 이상만 보세요. 이렇게. 젊은 애들이 보면 짜증내. 자, 선생님 보세요. 그럼 지금 저희가 뭐 한다 그랬어요? 업로드 기본 설정. 영상을 올렸을 때 고정적으로 내가 사용하는 키워드들 있잖아요. 그 본문 내용이 나오는 걸 업로드 기본 설정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영상 보는데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 그거 누르면 내 채널로 가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내가 처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다 그러면 구독자가 좀 나오는 게 꺼릴 수도 있거든. 많지 않으니까. 그잖아요, 처음에. 그럼 그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릴 건데. 구독자. 자, 응. 그러면 이 스튜디오 베타라는 게, 그죠, 선생님? 얘네가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원래 이 설정을 가시면, 그죠? 설정을 가시면 업로드 기본 설정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럼 여기 뭐 고급이 있고 뭐 커뮤니티 가면은 뭐 요런 게 다 있어요. 기본도 있고 있는데 이거보다는 저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추천을 왼쪽 하단에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라고 있다고. 네, 일단 이 화면 취소하고 하단에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로 갈게요. 네, 네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뭐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냥 건너뛰기 하세요. 나를 죽일라 그러지 지금. 자, 그러면 왼쪽에 채널이라고 있어요. 채널. 왼쪽에 채널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건 아까 이제 했고요. 우리가 확인은 이쪽에 업로드 기본 설정이라고 있어요. 업로드 기본 설정. 그러면 이거 카테고리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제목에 저도 보세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내가 항상 쓰는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스마트폰 이제 올릴 때 보면 그죠? 내가 앞에 이렇게 쓰게 되면 그게 먼저 나오고 여기 뒤에 나오게 돼 있어요. 설명도 그지? 저는 제목하고 설명 두 개만 딱 있어요. 그게 우리 정상. 저처럼 이렇게 나중에 하시라고. 아, 네. 아셨죠? 네. 근데 뭐 없는데 막 너무 하지는 마. 왜냐면 고객이 생각을 해보세요. 가게에 들어갔는데 짜증날 수 있거든. 왜 다 바쁘거든. 자 그리고 요 기본적으로 나머지는 안 건드셔도 돼. 한 다음에 저장이 안 돼요. 여기 있잖아 저장이. 저장 우측 상단에. 안 돼 안 돼. 크리에이터. 어? 왜 안 돼? 채널. 이해하셨죠? 저장 누르시면 되고, 자, 두 번째. 브랜딩 있죠, 브랜딩. 그죠? 그러면, 예.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 쌤들도 이러니 밖에 나가서 교육받는 사람은 얼마나 답답하겠냐. 자, 저는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지? 돼 있으니까. 업로드. 그렇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 있어요, 업로드가. 자, 봐요. 내가 삭제를 할게, 그냥. 그럼 워터마크 추가라고 나온다고. 그지? 그럼 워터마크 추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선생님. 투명도가 적용된 단색 이미지. 그래서 파일 선택을 좀 만들어 놓은 게 없으시겠지만, 정사각형이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할 때도 이렇게 구독 필수 뭐 이렇게 자기 로고 하는 것보다는 아직 일반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이게 구독 필수라는 게 없으면 이게 구독 그런지 몰라. 아는 사람만 알지. 그래서 손가락 모양을 한다든지 그죠? 저도 이걸 한 거지 이제 구독 필수를 이렇게 오잖아요. 저장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저장을 하시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그리고 전체 동영상이 계속 보이게 할 거냐.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 그리고 업데이트를 하시면 예,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 오른쪽에 보면 보이는 거지. 오른쪽 하단에. 일단 하세요, 처음에. 자, 선생님, 그 다음에 고급 있죠, 고급. 그죠? 고급. 그러면 선생님, 여기 보세요. 네. 이제 수익 그 신청을 하면 이런 식으로 고객 아이디가 나와. 아, 그게 아이디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 뭐 수익 그 하고 하면은 뭐 이거 이렇게 연동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봐봐, 선생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원래 이렇게 돼 있을 거니까 놔두시면 되고요. 자, 보세요. 내 채널 구독자 수 표시 있죠? 네. 이게 표시 안 함으로 돼 있는 분들은 안 보여. 가끔 있을 거예요. 우리 그 보령의 그 김민선 선생님도 이게 안 보이거든. 이제 저장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도 당분간은 표시 안 하겠네. 그치.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안 나오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아, 네. 감독님 지금 계속 늘잖아. 지금 늘지 요즘. 자, 그래서 네. 그래서 자. 됐죠? 이제 요거는 네. 녹화.